야야야 영정 말하지 마. 시키다 영정 여기 영정방이야. 리그방인데 영정 이겨오고 있네. 싸동하듯이 맞고시할까 오늘. 이렇게 지나면 끝인 거야. 아무렇지 않은 거야. 그걸로 된 거야. Baby, don't lie. 날 사랑했던 거 날 잊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넌 그게 쉬워. 그렇게 비워 날 지워. 그래 미쳤던 거라 해 널 아직 잊지 못해. 헛소리 한 거라 해. 자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참신이 목소리 좀만 더 올려주세요. 아아아 이제 잘 들리시죠?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아아아 이제 잘 들리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이렇게 네, 가는 걸로 할게요 참신이. 네. 중간에 바꾸면은 안 됩니다 참신이. 오늘 참신님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고요. 참신님 들어오세요, 방.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맵 네오제이드입니다. 네오제이드고 울린다 참치 이러는데 약간 낮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알죠? 네. 예, 우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오셔가지고 옥저버 들어가시고요. 자, 1차 서비제 리그 이제는 32강의 마지막 조이기 전에 예, 오늘 지조입니다. 지조 이제 끝나갑니다. 32강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KTM 꼬지예요 저.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보고 바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신 만큼 예, 재밌는 경기들 선수들이 준비할 겁니다. 가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스타크래프트 전시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사비자리그 32강 지주의 첫 번째 경기인데요. 정태영과 사신타란입니다. 경기 가보도록 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7시 인양이 정태훈 선수 신발팜 팀이에요. 정태훈 네, 신발팜 팀이 정태훈 그리고 사신타란 선수의 진영은 11시입니다 이 두 선수의 매치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네, 많이들 이 매치를 기대하시죠.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정태훈 선수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됐었는데 네. 정태훈 하면은 다른 건 몰라 돈 걸리는 이거는 제가 목숨 걸고 하거든요. 아 돈 걸고 하는 게임은 목숨 걸고 한다 정태훈 선수. 예, 뭐 리그 같은 거에서도 다승왕 상금 아시죠? 다승왕. 네, 네. 예, 뭐 그런 데 있으면은 정태훈 선수가 목숨 걸고 게임할 정도로 정말 돈에 목숨을 거는 선수인데 예,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센터에서 빠르게 8런 지어주면서 시작부터 사신테라는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압박 넣어주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정태훈 선수는 PC 사업에서 굉장히 그 신발팜 팀의 감독님께서 보고 유망주, 예, 유망주 프로토스라 생각해서 이번 7차 리그 엔트리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예, 그 BJ 소닉에게 말해서 들어온 선수고요. 그리고 사신타랑 같은 경우는 뭐 스타리그 나와서 사실 좋은 성적을 몇 번 거뒀던 선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선수의 매치 우선 정태훈이 센터 게이트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 뭔가 준비 전력 준비해온 것 같죠 느낌이 지금. 예, 그렇죠. 뭐 보통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두 개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정태훈 선수가 원개 찍고 서치를 가는 거 보면은 예, 초반 이 센터 게이트웨이로 피해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가겠다는 건데 이제 사신테란이 안만하게 배럭스를 짓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전진 배럭을 하고 있는 사인테란. 뭐 사인테란 선수는 워낙 리그에서 말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 기숙사 사건도 있었죠. 기숙사 사건. 네, 하세요. 예전 기숙사 사건도 있었는데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 네트워크가 끊기면서 조금 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예, 실력적으로 봤을 땐 사신테란 선수 하면은 또 아프리카의 그 점프로로서 굉장히 또 파워셋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 사신테 선수가 물론 대회 성적을 좋게 거두고 있습니다만 빌드적인 면에서 정태원이 너무 좋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게 사신테란 선수가 앞마당을 먹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심시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초반 질럿이 흔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흔들립니다. 이거 처음 첫 타를 잘 막아야 돼요. 그렇죠. 첫 타 정태훈 질럿 컨트롤 나쁘지 않거든요. 자, 질럿이 올라왔고선 전진 배럭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신테란이 져야 되고요. 혹시 그 참치에서 나이가 몇 살이죠? 아, 제가 올해 17입니다. 어? 17살이요? 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 근데 목소리는 저랑 비슷하네요. 자, 이러면 질럿 한 개 들어가죠. 근데 질럿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쵸, 차체설.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첫타를 잘 막아야 된다는 게 첫타 질럿 네. 빠르게 제거하고 후타를 이런 식으로 벙커 짓고 막아줘야 되는데 첫타가 이렇게 살아남고 아, 계속 그렇죠. 치고 네, 피해가 되는 거죠. 자, 질럿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한 마리는 아, 잡히고요. 네, 지금 일단 한 마리가 네. 잡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신테란이 마당을 먹기 위해서 배럭더블 준비했는데 마당 먹지 못하고 일꾼 동하는 거 네, 이거 자체만으로 정태훈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태훈은 이런 식으로 이득 보면서 이제는 질럿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라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네, 그렇죠. 이제 질럿 누르고 아, 드라군이 아니라 질럿 나오면서 앞마당을 먹는 거죠. 어, 그렇네요. 지금 정태훈 선수가 추가적으로 폴테크 올리면서 드라를 준비하면 이거 아예 그냥 사신테란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정태훈은 일단 앞마당을 먹는 판단을 합니다. 정태훈 선수 오늘 이렇게 그 아, 지금 질럿 압박이 은근히 정태훈에게는 네. 아니 사인테란에게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질럿이 의외로 잘해주고 있는 거죠. 정도면은 네, 지금 의외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게 사신테란이 안만을 먹어야 되는데 초반에 일꾼 동원한 거랑 머리는 잡혀서 계속 찍고 있는 거 이거만으로도 이거 사신테란에게는 초반 굉장히 자원적인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변성기인가요? 참치해설? 변성기는 지났습니다. 아, 그래. 목소리가 한 30대 목소리 같아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미성이라가지고 예.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미성인 게 저는 제 목소리가 이런 게 정말 싫습니다. 아, 저는 목소리가 좀 미성인 게 좀 싫어요. 자, 질러두기 그러면 지금 본진 예. 흔들어주고 있고요, 지금 네, 정태훈 선수, 이거는 사인테란이 굉장히 아, 마린들로 막아내고 있는데 예. 오히려 지금 사인테란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네. 이러면서 앞마당을 어찌됐든 정태현은 먹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거기다가 지금 정태현이 또 한번 사신테란 앞마당을 완성 못 시키게 만들고 이러면서 본인은 앞마당 활성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게 네 정태훈 선수 첫 리그 출전에 어떻게 보면 스타비제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사신테란 상대로 예. 이런 게임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예, 신발팜 팀에서 정태훈을 뽑은 이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그렇죠. 지금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태훈 예, 돈 걸린 게임이면 목숨 걸고 한다고. 예, 네. 여기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게임에 뭐 그런 것보다는 정태훈 선수가 그만큼 스타를 좋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말. 예. 아니,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거죠. 돈 없으면 예. 할 거예요, 참치에서는. 아, 저는 뭐 돈 없어도 스타는 하죠. 못 하잖아요, 근데. 예, 돈이 없으면 스타는 못 하죠, 근데. 자. 여기가 지금 자 마린을 계속 괴롭히고 있고요 지금. 근데 뭔가 약간 아쉬운 점은 예 사신테란이 이 정도까지 안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질럿을 계속 그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신테란이 벙커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서플랜티파 옆쪽에다가 지으면서 심시티를 해줬으면은 이런 피해는 받지도 않았거든요. 아, 우선 뭐 그래도 사인테란이 나름 잘 막아내긴 했지만 어쨌든 네. 정태훈 선수의 이제 드라곤 푸시가 시작이 될 거고요. 우선은 네, 그렇죠. 일단 그래도 예, 이 드라곤 푸시는 그래도 사신테란도 팩토리가 완성되고 머신샷까지 달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탱크가 나오면 이게 소비가 될 듯 하고요. 아, 굉장히 깔끔한데요 정태훈. 야, 파일런으로 입구 막는 센스까지. 자, 나쁘지 네. 않습니다 정태훈 선수.
네, 정태훈이 그래도 이런 식의 대회에서는 보통 아마추어들은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정태훈은 오히려 침착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그 침착함이 예 오히려 그 기존 BJ 스타리거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태훈 나온다고 했을 때 사진타라 입장에서는 아 정태훈 배틀넷에서 몇 번 했던 사람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온라인 방송 나와서도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는 모습은 굉장히 그 우리 시청자들로 하여금 예, 프로토스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보는 재미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죠 뭐 정태훈이라는 새로운 아마추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전혀 기량 딸리지 않는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주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정태훈 선수 이거는 보통 좋은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고 질러나기 아 벙커 위험한데요 벙커 위험한데요 지금 자 탱크 잡힙니다 아. 탱크 원탱크 잡히고요 아 정태훈 야 첫 리그 출전에 아마추어 정태훈 나이 17살 아닙니까 정태훈 선수? 아마 정태훈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일걸요? 아 18살인가요? 근데 지금 이거는 야 아프리카의 그 새로운 예, 프로토스의 라인을 그리기 위한 뭐 예. 그런 그 정태훈 선수의 그 멋진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벌창이 네, 들어왔죠 사인테란? 네 일단 벌창이 들어간 거 굉장히 잘 잡히네요 네 지금 벌쳐 들어가서 뭔가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바로 막아주죠 정태훈이 아 사인테란 이거는 야 굉장히 좀 그 상황이 정태훈이 그냥 초반부터 몰아치고 탱크 한 개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6시까지 멀티 먹고 이러면 네.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게 아 리버까지 준비해요 정태훈 야 이 선수 야 진짜 그 첫 리그 출전한 선수 맞나요? 오 진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리그 나온 선수치고는 정말 네. 침착하고 자신이 하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정태훈 선수 이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가고 있고 아 사인테란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리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네 지금 일단 정태훈 선수가 리버를 준비해 주고 있는 게 이걸 꼭 피해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트리플이 완성화되고 아비터를 준비하든지 네. 게이트를 늘리든지 물량을 뽑든지 뭐라든지 결국적 리버가 시간만 벌기만 하면 되는 거고 사신테라는 저거를 최대한 빠르게 잡고 마찬가지 트리플을 가져서 타이밍을 잡든지 해야 됩니다 아 그 비의 참치님 예 여자친구 있어요?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예 17살에 그 정도 목소리면은 대충 얼굴에 견적이 나옵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아 왜냐면 저도 저는 얼굴 먹고 사니까요 그건 좀 아니죠 아 솔직하게 저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경기 진행하죠 아 저도 못생겼죠 아니 참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보다 잘생겨서 못생겼어요 아 예, 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아 왜요 아니 왜 아니 잘생겼다 아, 해요 그냥 아니 저 얼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도 저보다 제가 매일 그 저보다 못생긴 사람 추천 누르라고 하면은 추천 안 누르고 있죠 솔직히 아니 추천은 매일 눌러요 제가 잘생긴다니까 자 옵쇼어가 아이고 한기 잡히고요 네 일단 사진 대단히 네. 옵쇼어를 끊어주고 있는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드라운드 올라갑니다 드라운드 올라가요 자 이제 사진타가 10시즌하게 멀티가 들어가고 있는데 정태훈이 셔틀과학교 현재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서 셔틀까지 가면은 또 사진타랑 또 압박 받는거죠 리버까지 있지 않나요? 지금 리버 내립니다 리버 자, 리버 아 리버 잡히고요 하지만 잡혔다 하더라도 이거는 드라곤만으로도 탱크를 제압 가능하죠 지금은 네 지금 정태훈이 리버를 통해서 탱크를 좀 깎아주고 나머지는 드라곤이 마무리 이야 첫 리그 출전에 사진타라는 상대로 정태훈 선수 이런 패기는 야 진짜 칭찬받을 만한 예, 이런 물량이 나온다라는 거는 진짜 정태훈 선수가 그만큼 지금 게임을 긴장 안 하고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정태훈 선수가 설사 이 드럼 다 잡힌다 할지라도 지금 사신 테란이 내려와서 일부 다 잡고 탱크까지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이등을 볼 만큼 다 보고 또 이제 이 드라곤 또 몇 개 남아서 화면 쭉 즐겨줍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정태훈 선수가 그 사신테란 선수를 상대로 사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 지금 게임으로서 자신의 그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시 한번 그럼 10시간 대로 가도 정태훈. 아 이거 뚫어내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 자체는 무리이긴 합니다만 정태훈 이런 사이에 게이트를 늘릴 만큼 늘렸거든요. 이번에 카신테란 팩토리 늘어난 몇 팩입니까? 꼴라 5팩. 트리플 먹었는데 팩토리가 5개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태훈. 이번 그 리그에 프로토스 올라간 선수가 하늘 선수와 박지호 선수가 있거든요. 이번 16강 7차 사비제 리그. 예. 자 센터에 벌처들 내려오고 있고요. 자 카신테란이 벌처 플레이 이제 시작해요. 오늘 첫 플레이예요. 이 벌처 현재. 아까 한기씩 깔짝깔짝 한 거 말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사신테라인 5시 안만하게 못 먹겨주는 판단을 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태훈이 출발 스타팅까지 멀티를 가져가 버리면 아 10시 빠르거든요. 네 10시 리버 왔죠. 네 그럼 또 10시 견제까지. 이거는 또 10시 견제까지. 이건 지금 사신테라인 진짜 막고 이러다가 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아 우선 그래도 다시 이 멀티 견제해준 거는 그나마 잘한 겁니다. 사신테라인 진짜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멀티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 잘한 거고 근데 지금 네. 정태훈이 아비터 트러블을 해다가 하이 템플러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하이 템플러까지 나온 상태고 본진에서는 이제 질럿과 드라고 하이 템플러로 아비터까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란 네. 입장에서는 이 하이 템플러까지 이제 압박을 당할 거고요. 테란은 뭐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팩토리 늘린 타이밍인데 프로토스는 계속 공격 퍼부으면서 추가적인 이 5시 앞마당 멀티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훈은. 네 그렇죠 지금 정태훈이 이제 멀티 먹기 시작하고 게이지 이미 늘어나 다시 멀티에서 또 늘어나면은 사신 테란이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소모전에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소닉님 얼굴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PC로 한번 봐보세요. 네 이제 솔링님이 그 이야기하는 동안 또 11시 앞마당에 하이템으로 스톰 견제 들어갔고요. 예예 아 맞네요. 여기 스톰이 지금 6킬 들어왔네요. 자 네, 하이템으로 아까 앞마당 현재 못 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어떤 분께서 채팅으로 도발해가지고 예 거기에 도발당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벌처들 지금 센터 쪽 파일럿 깨고 있고 다시 앞마당 먹는 정태훈이에요. 캐논 3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일단 정태훈 선수가 5시 멀티를 가져가 주면서 스타팅에서 게이트웨이 늘릴 때 그때 네. 사진 테란이 나와야 돼요. 소닉 얼굴 참치 야이 개불을 새끼야! 장난 새끼야! 소닉 참치 장난이야 새끼야 이거. 아 개빡치네. 아 참치 죄송해요. 아 이걸 소닉님이 화내면 안 되죠. 네 아치 죄송합니다 참치 방송 듣고 아 죄송해요. 아 씨 자 벌쳐 지금 그 검은 물을 이 흙물을 먹으면서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악박주로 가죠. 네 자, 그리고 동시에 10시 멀티 견제 10시 쪽 아이템으로 떨어지고요. 스톱 떨어집니다. 스톱 떨어지는데 아 많이 잡았어요. 야 정태우 오늘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진짜. 네 정태우 선수 견제 하나하나가 너무 잘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네. 이제 멀티 가져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벌처들이 오지만 이제는 캐논 3개 터집니다. 예, 지금 사실상 사신테란이 놓을 수 있는 거는 베스트까지 기다릴 시간도 없습니다. 공인업 되는 타이밍에 8팩트를 물량으로 한 번에 정태우 게이트웨이 늘어난 길을 바로 나가야 돼요. 베스트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이런 지금 팩토리가 뭐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베스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보다는 사실 지금 그 방금 전에 참치에서 말한 것처럼 빨리 가줘야 돼요. 지금 시간 더 줄수록 오히려 프로토스가 계속 자원적으로나 뭐 그 프로토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정태훈 발질까지도 이미 터지기 시작했고 네. 아비터까지 나왔고 하위템블로까지 있고 갖추고 다 갖췄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셔틀을 리버 태우고 있고요. 소닉 얼굴 리버님 참치 얼굴 소닉 영상기 감사합니다. 자 드라운드가 질럿들 센터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있죠 지금. 자 다시 총 네. 멀티까지 이제 구축이 된 상태의 그 정태훈 뭐 오늘 첫 리그에 이거 지금 질럿 드라운드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이 벌처 탱크들은 많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비터도 지금 껴있고 셔틀에 하이 템플러까지 있는 상태예요. 아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하이 템플러 떨어지죠.
정태훈 스톱 떨어집니다. 스톱 다시 한번 스톱 떨어지고요. 자, 또 한 번에 스톱 떨어지고요. 와, 정태훈 이렇게 시원한 프로토스. 야, 이게 첫 리그 출전한 프로토스 맞습니까? 참치해설. 첫 번째 진출치고, 네, 첫 번째 그 출전치고는 너무 잘해주고 있죠, 지금. 야, 정태훈 선수. 아프리카, 아, 리버로 이러면서 10시 견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이 선수 진짜 첫 번째 나온 선수 만나면 너무 익숙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나온 선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리그 첫 번째 나온 거고, 방송은 첫 번째 아닙니다. 아, 언제는 리그 첫 번째 나온 선수라며요? 아이고, 리그 첫 번째 나온 선수요. 방송 첫 번째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지금 또, 리버로, 아, 아까 주다 잡히네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리버는 상관없고, 이제 정태훈이 5시 지나게 또 게이트웨이 늘리고 있거든요. 사실 테란 이거 한번 또 병력이 중간에 먹히면서 나오는 타이밍 느려졌지 않습니까? 아, 약간 근데 게이트 위치가 조금 손가락 모양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마도 소닉님을 향한, 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너 이 새끼야, 나의 숨을 17살이나 이 새끼야! 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그런 딜 좋아요. 자, 들어온 건 지금, 아비터까지 지금. 질럿들 모이고 있는데, 아비터 한 개 있는데, 우선은 드라우 공유업이죠, 지금. 네, 근데 지금 사실 그래도 공방 2업에 잘 나오고 있는데, 네. EMP를 잘 뿌려야 됩니다, 지금. 아, 이러면서 또, 그, 집사연스 패스를 한 개 잡혔고요, 사인테랑. 네, 사신테라는 다 좋은데, 항상 전투할 때 2%가 부족합니다. 베슬이 있으면은 마인이 없고, 마인을 까면 베슬이 없어요. 뭔가를 지금 꼭 부족해요. 아, 맞아요. 예, 사인테란이 항상 그랬었죠. 예, 무슨 리그든 진짜 높게 올라가서 항상 뭔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런 점이 사인테란의 단점으로 찍히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 자. 뭐,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또 한 번 이 질러 드라군, 그리고 아비터, 그리고 하이템플로 조합만 있으면은 뭐 이거는 쉽게 뚫어낼 수 있는 조합이죠. 네, 그래도 지금 사실상 공방 2업에 한번 잘 나오고 있는데, 이번 병력을 통해서 정태훈의 멀티 최소 두 군데를 끊어주던데, 아니면 다소 스타팅을 날려버리던지 둘중 하나 해야 됩니다. 아, 질럿과 드라운드 달려들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정태훈. 네, 정태훈은 굳이 이 병력 다 꾸를 필요는 없고, 질럿만 낭비해주고 그다음 드라는 살려보내는 드라비로 무조건 아비터 한 개 가죠 지금. 이거는 아비터 본진 떨어져요. 자, 리콜 들어가죠. 본진이에요, 본진. 떨어집니다. 오우. 아비터 떨어졌네요, 골리안 잡혀서. 네, 리콜은 안 떨어지고 아비터만 떨어졌고. 네. 오늘 정태훈도 병력 다 먹힙니다, 나왔던 거. 아, 이거는 약간 좀. 자, 정태훈 선수. 네, 정태훈이 물론 게이트에는 많이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네, 이득도 못 보고 그냥 꼬라버리는 병력은 그다지 경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정태훈 선수가 게임을 이끌어가는 건 사실이고. 네. 어, 그만큼 병력이 또 그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태훈이 게이트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만큼의 병력이 또 나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그렇죠. 사인테라는 이 한 방이 한번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 스트레스필드한테 맞고요. 셔틀의 스톰 떨어진다, 스톰. 아, 정태훈. 야, 다시 한번 스톰. 와, 이게 정태훈. 야, 이거는 진짜 7차 사비제 리그의 신인 프로토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네. 와, 정말 잘 싸우네요, 정태훈. 네, 야, 여러분들, 사신테란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2%가 부족해요. 또 마인 없이 너무 전진하고 퉁퉁으로 싸우다가 뒤늦게 CD 못하고 그 사이에 정태훈 리드폭을 다 보고. 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시원시원한데요, 정태훈. 예, 더블 지금도 뽀스파집니다. 예, 이런 게 진짜 프로토스가 최적화로 싸울 수 있는, 프로토스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걸 지금 교과서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태훈이. 네. 와, 정태훈이 지금 싸움 너무 잘해주고 있고, 반면 사신테라는 다 좋은데 전투면에서 너무 딸려요, 지금 정태훈한테. 그렇죠. 초반부터 질럿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네오제이드에서 확실히 뭔가 준비한 것 같은 이 정태훈 선수의 플레이는 진짜 프로토스 팬들로 하여금 굉장히 시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또 가을 아닙니까? 프로토스 하면 가을의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태훈이 그 가을의 전설을 이어서 가겠다 이거죠. 이번 박지호 하늘
만약 정태훈까지 이번 그 조 뚫으면은 야 볼만 하겠는데요. 한일 선수와 박지원 선수의 전투씬보다 네. 훨씬 더 시원한 싸움이었어요. 방금 전 싸움을. 네, 그렇죠. 더군다나 박지호 선수는 시원시원하게 방면면을 있지만 빼는 방법을 몰라요. 그 말에 정태훈은 빼는 타이밍을 압니다. 정태훈 선수 뭔가 그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혹시 그 죄송한데 네 참치에서 혹시 키가 몇이에요? 아, 네, 경기 봅시다. 아, 얼굴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참치에설 예? 열심히 사세요. 저 열심히 살고 있죠 지금. 열심히 진짜 참치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알죠? 저 열심히 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열심히 사세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자, 드라운드들이 지금 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질러 드라운드 한번 드라운드 이거는 경기 거의 끝날 분위기죠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사신테랑 탱크가 쌓여야 되니까 한 부대도 못 넣고 있고 네. 물론 공방 3협이 넣는 메카닉의 활용은 오진입니다만 지금 정태훈이 정면 들어가죠 이제는. 야, 정태훈 사신테랑 상대로 이런 게임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이렇게 정태훈도 플레이했던 거고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 사람은 정태훈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이야, 굉장한 게임이에요. 네, 진짜, 그렇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누가 사시대라이 정태훈한테 이렇게 1세트 질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시원한데요, 진짜. 네, 더군다나 스테이지 빌드까지도 얘는 제대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사시대라이 이거 맞기 너무 어렵죠. 이거는 경기 끝나죠. 이거는 경기 끝나고, GG! 와, 정태훈! 7차 사비제 리그에 뭔가 신인, 인재를 찾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와, 1대0을 앞서갑니다. 야, 정태훈 사신타라를 상대로 이런 게임을 펼칠 거라고 아무